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?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. 범죄도시라는 영화보다 훨씬 끔찍하고 엽기적인 범죄도시가 바로 대한민국 서울이 되고 말았습니다. 강남 한복판에서 우리 아이들을 상대로 마약이든 음료수를 먹이고 협박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? 붙잡힌 용의자들은 지시를 받고 움직인 실행체계에 불과하다던데 총책들은 대체 어디에 앉아서 이 대한민국을 농락하고 있는 겁니까? 윤석열 대통령도 이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엄단을 지시했는데 혹시 대한민국 대통령의 지시를 비웃으며 보고 있는 마약 공화국, 마약 대통령이 따로 있는 건 아닌지 면밀하게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. 4월 7일 금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후 이 사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고 계십니까? 대박 사건. 네, 안녕하십니까? 김명준입니다.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.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.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.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